연결한테 당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안 당해보면 절대 몰라요. 예, 안녕하세요, 제보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 스스로, 그좀 조심하시고,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천천히 그냥 해보세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세요. 제가 일진님하고 인터뷰를, 저는, 인터뷰를 한 계기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움은 없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서는 또 말씀드리기가 좀 고민도 많고 그래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고민이 한창 그때 많아서, 유튜브에서 그냥 음악이랑 화투 뭐 이런 저런 바꾸는 채널을 시청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이리저리 막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성장리 사건이 막 여기저기 막 나오는 거예요. 영상에서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저네 그걸 막 보게 되다가 막 비가 오는데도 막 우산 쓰고 그 사건 막 일어난 그 즈음에 우산 쓰고 막 사람들이 막 나와서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저도 막 눈물도 나오고 마음이 좀안 좋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뉴스에서도 계속 그때 또 한창 나오고 그래서 네, 아, 근데 너무 떨리네요. 인터뷰가 처음이라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이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다고 제가 듣고 우리 작가님이 연결을 해주셔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간편히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연 연결 채널을 봤어요. 채널도 보게 됐는데, 이제 거기에서 되게 막 법적인 용어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막 이제 그 뭐, 문서 같은 것도 올리셔가지고 주치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막 전문가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어도 막 섞어 쓰시고 막 그러시는 게.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유명한 로펌에 다니시나? 혹시 진짜 변호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들어보니까 변호사는 아니죠. 그냥 변호사 준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준비 정도 하시면 나이가, 나이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고 한 30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인터뷰를 하시는데, 영상을 보는데, 아이고, 30대는 아니고,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맨날 뭐, 이제 또, 성장리 사건에 우리가 되게 막 집중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부들부들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 그분이, 뉴라님이, 뭐, 서초 경찰서, 뭐, 수사관이 은폐하는 거다, 뭐, 문재인 정부가 개입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사람들, 뭐, 피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빠, 피의자 부모, 뭐, 누나까지, 뭐, 다 관련된 사람 다 고소고발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그렇게 될 건가? 그럼 잘될 건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응원하고 했었죠.
그렇구나. 그게 뭐 근데 그 아니 근데 그 얼굴 공개하니까 늙은 수련 아저씨였는데 그때도 멋있어 보이던가요? 아까 그때도 이제 뭐라 그래, 강남역 회장님 사건에 저희가 지명받고 너무 막그 감정이 입도하고 집중하고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 일을 도와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이든 말든 해도 잘생겨 보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랬구나. 미쳤었죠.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 웃기죠. 네, 웃기고 걔네 뭐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괜히 막 여기서 말씀 못 드리지만 심적으로 되게 괴롭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상황이어서 가지고 아마 제 스스로한테 그 이런 또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또제 스스로한테도 그 사람을 응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많이 어디서 봤었죠 뭐. 그러셨구나. 아, 저는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맨날 어느 생각 보니까 거기서 맨날 수원하라 그러고 독촉을 하고 한강 나갈 때도 자기는 나간다 또 들어갈 때도 들어간다 근데 들어가니까 뭐 배고프다 뭐 아무것도 없다 집에 아무것도 없다 댓글 안 쓰면 댓글도 좀 많이 써라 막 이렇게 계속 통장이랑 해달라 막 이렇게 슈퍼챗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계속 좀 독촉을 했었어요. 아, 실제로 누런 연결한테 연락이 왔습니까? 네, 전화도 오고 그리고 스팸어들도 은근 그 저기 대화 챗 보면 계속 올리잖아요. 그게 독촉하는 거죠, 뭐. 독촉하고 그랬구나. 스팸어들도 돌아가면서 연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하루에 막 4통화 이상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무튼 예 그렇게 네, 계속 말씀하세요. 하여튼 네. 그래서 너무 좀막 촉촉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도 유연님을 믿었고 순수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그리고 또 제가 순수하게 장미님만 보고 간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응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오로지 뉴런은 돈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돈 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갈수록 그 돈을 받으려는 그런 의지가 심해졌는지 아무튼 네, 심했어요. 이 끝나고 나면은 카톡으로 막 문자가 와요. 톡이 오는데 하트 같은 거이 끝나면 하트 같은 거 보내주고 또막 사랑한다고 막 보내주고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그거 보니까 저는 막 이제 또막 의지가 불타고 더 열심히 응원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죠. 아니, 그거는, 본인한테만 특별히 하시는 줄 알았구나. 네네, 특별히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얘기 또, 이렇게 좀 만난 사람의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얘기 나오면, 자기네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때 이제 제가 바보 같았죠, 뭐. 그때는 진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회복이 많이 되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잘못된 건지 못 느꼈었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막 그렇게도 보내주고 막 저기 해주고 그냥 응원만 하니까 그냥 믿었으니까 계속 나만 특별하게 사랑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 보니까,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그랬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되게 진짜 이렇게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나 보다. 네, 많이 했어요. 제가 심적으로 많이 좀 그때 괴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겹쳤던 거구나. 네, 그 겹쳐가지고 좀 많이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뉴런이라는 사람하고 뉴런 방송이라는 거에. 네, 그랬어요. 보면 이제 조금 벗겨졌는데, 지금 보면 방송에서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연기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알겠으니까. 아이고, 제가 너무 또 그렇게 우울하면 보여줬으니까, 사람들이 후원을 좀, 그나마 좀 해주니까,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연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이미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뇌런 연결 나오게 된 계기 이런 거는 뭔지였죠? 나오게 된 계기는, 네, 제가 나오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 풀 붙였을 때 있잖아요. 그때, 테러라고 하고, 자기가 자칭 테러라고 하고, 뭐야, 시티? 시티가 5실이죠? 5실이었죠? 아무튼,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보통 가면 병원에서 4~5장 찍고, 4~5장 보여주거나 설명해주거나 그러는데, 52장이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보면은 뭐냐면, 그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그분들은 다 자기만 다 정답이고, 다른 사람들 다 문제가 있고, 다 나쁜 사람이고, 자기한테 이제 대적을 하면, 에이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그랬어요. 자기만 옳다. 자기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근데도, 네, 그 사람들도 믿기도, 나간 사람들도, 나간 분들도, 물론 그렇게 믿고, 막, 했는데, 그렇게 딱 열심히 했는데, 나가서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뭔가가. 그런데도, 다 자기가 뭐라 해요?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많이 좀 이상해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 나오게 됐는데, 또, 이제, 그때 또 막, 재수사하겠다, 이런 말, 수많은 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금방 재수사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말대로 법적으로 뭔가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다 되겠구나. 제복감도 욕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다 되겠구나. 이 사람이 제복감도 뛰어넘나? 막 이거 이길 것 같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막 싸워서 이길 것 같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지금도 뭐, 종속자 출국시키겠다고 막 떠들더라고. 그게 말이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게. 아주 아주 사, 네. 출국금지 말씀하시는 거구나. 출국금지. 네네네. 출국 금지시키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때는 그걸 많이 믿었어요. 되게 어리석었죠. 예전에는 미공단 또그 일진님 거기에서 그 사람들 오면 댓글 쓰면은 너무 꼬르기 싫은 거예요. 막 뉴런이 괴롭히니까 막 꼬르고 진짜 에이보 모임인가 막 생각하고
예전에는 이제 머리 뿔락 뿔락 그랬으면 좋았잖아요. 진짜로 그럴 생각 안 했어요. 악마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진님이랑 그 리본당 분들은 저희가 막 심하게 너무 뉴런을 믿고 뉴런이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후원해주고 돈 뜯기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와서 한마디라도 더 적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유연한테 욕하니까 되게 미웠었죠. 근데 우리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쪽에서 가서 리본 달고 그렇게 나쁜 말을 적었던 거는 진짜 님들이 속고 있는 님들이 불쌍해서 그랬던 건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많이 수업료를 내고 알고 나오셨구나. 네, 그렇죠. 아, 빨리 면식 못 치고 계속 기막지 말고 뭐 똑바로 보라고 막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다 그냥 듣기 싫었어요. 막 그냥 그러는데 그걸 빨리 못 알아차린 제 잘못이었죠. 제 잘못이 큰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류현님이 그때 당시 이제 전화를 하면 처음에는 너무 떨려요. 떨리고 감사하고 저 것도 행복했어요. 아, 막 류현님께 전화가 그때는 그랬어요. 행복했었다고? 전화해주면?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전화해주시면 이제 더욱더 열심히 지지해야지 막 파징도 막 하고 수업시간하고 네, 류현님 그때는 류현님 연락에 이제 하루하루 버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분 전화 통화에 되게 버텼어요. 네, 하루하루. 그냥 그러면 진짜 그냥 노련을 막 되게 의지하고 막 그러셨었구나. 본인 마음이 원래 안 좋았으니까. 네, 맞아요. 그때 이런 상당히 유지했었고 많이 그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한 달이면 해결되겠다. 되겠지. 류현이 말대로 류현이만 믿으면 이제 해결되겠지 이러면서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장님이 사건으로 뭐고 늘어내면 보니까 아니 그때 당신은 제가 늘어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고생 같은 입장으로 이제 스타 보듯이 우상 보듯이 네 그런 입장으로 많이 설레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 참 부끄러운데 그때는 네. 그리고 그런 거를, 그 마음을, 유런이 잘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막, 이제, 진심으로 선물하고, 마음 표시하고, 이런 것도 원래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런 거는 보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직, 네. 그냥 오직,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여기까지만 말씀은 아무튼 오로지 돈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안 좋네, 이거 그냥 들으니까. 아 나중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별거 아닌 일로 전화로 사랑을 막 닥달하기 시작하는데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몰라요. 진짜 당해봐야지만 알아요. 그걸 다 일일이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1년 연경한테
당해본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안 당해보면 절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와 당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때는 뭐 매연이 너무 좋고 좋기도 했지만 또 이제는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또 네. 그래도 한지원 맘이랑 하토를 일찍 짠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네. 근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 사람들도 아마 그만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이해가 가요. 하루에도 네 번씩 나방할 때는 연락방을 하나 채팅을 하나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계속 눌러야 되고 또 조회수도 계속 늘려야 되고 또 후원도 해야 되고 그러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되게 무거웠죠. 바보 같았어요. 네. 그리고 톡으로 이모티콘 날리고 하트 날리고 밤에 또 전화하고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부 그랬던 거죠. 네. 또 와이프하고 사이가 안 좋다. 또 네. 밥을 또안 먹었다 이러고 또 책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하다. 식사는 돈도 없대? 네, 그리고 또 공부만 해가지고 세상을 잘 모른대요. 아, 아프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아니. 아들이 성적이 올랐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근데 그걸 다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돈 달라는 소리였어요. 네. 네. 아, 정말, 이거는 또 그런데, 남편 제삿 날에도 나방 참여할 정도로 제가 미쳐 있었어요. 네.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 그러시구나, 쉬세요 하시잖아요, 걱정하시면서. 근데, 아유, 그 사람은 그런 일상적인 인사치레도 없었어요. 와서 그냥 채치고 대화하고 좋아요 그런 거 조회수 이런 거 계속 올려주길 원했고 와서 후원해주길 원했고 아니 몸이 안 좋다 그래도 그냥 쉬시라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와서 댓글 무조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댓글 달라고 세상에. 아, 뭐 하루 정도 이제 제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은 아, 왜안 들어왔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해서 들어오고 와서 좀책좀 쳐주세요 막 계속 그러시니까 네또또 의원님이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무슨 듣지 못하는 강청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지 자기 말만 해요. 전화를 해도 자기 말만 하고, 그건 제가 딴 얘기하다 많이 들었어. 남의 말을 안 들어준다 그러더라고. 막, 듣지 못하고 그냥, 아유, 그냥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무튼,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진짜, 제비양처럼 잘해주다가도, 또 어떤 날은 이제, 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훌륭하기도 해요. 약간, 좀, 제가 좀 이상해요. 제가 또 미쳤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분이 희한한 게제 재산 상황을 물어봐요. 왜 그러지, 그분은? 네. 아, 자꾸
현금을 또 어디다 투자했냐고 물어보고, 적금은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고, 다른 구독자들 어떤 분은 이제 돈이 많다더라, 어쩐다 그러고, 막, 아무튼 많아요. 아니 또 그, 스팀러들 있잖아요. 스팀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을 쌓아요. 친분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런 걸막 캐내요, 또. 네, 뭐 이런저런 재산 상황이든 뭐 이런 거를. 네, 그거를 캐내서 유언한테 전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섭네, 그쪽. 네, 지금 생각해보면, 돈을 받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스팀워드도 공범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네. 보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건데, 일러는 이제 장민이 사건은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관심이 없고, 돈맛을 알았다고 해야 하나? 네, 일연이랑 그리고 스페너랑 돌아가면서 전화하고, 사정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정이 있어서 댓글을 못 쓰면 댓글 계속 못 쓰면 바로 전화하고 댓글 쓰라고 하니까 굉장히 너무 괴로웠어요. 네, 말로는 막 소원의 자유다 그러는데 맨날 전화와서 괴롭혀요. 근데 그 전화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공문화 시켜주신다고 하고 누련님이 막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 당신은 막 희생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스패너들도 저한테 이제 그런 누련님 돈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막 진짜로 희생하시고 순수하시고 뭐 절대 돈으로 하시는 분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채널도 어렵고 그러니까 계속 도와달라 됐어라 막 이렇게 자꾸 전화하고 이러니까 그게 딱지 않은 줄 정도로 그걸 다 외웠다니까요 지금 분탕들이 지금 자꾸 들어오는 거 봐라 분탕들이 막 누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다 막 이러면서 아유 너무너무 너무너무 징글징글해요, 진짜. 네. 하도로 나왔을 때, 저도 연락 받았거든요. 하도로 나갔을 때. 네. 하도로 사다 나가고. 네. 근데 보니까 그거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또, 모든 사람들한테 하도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래요. 악마래요. 악마. 악마를, 예. 하늘에서 또 얼마나, 생각하면, 정민이만 생각하면 이제 눈물 난다는 거 있잖아요. 완전 연기고 거짓말이에요. 네.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돈밖에 몰라요. 돈 받을 생각밖에 없어요. 또, 이제 또, 이런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지한테 조금 불리한 내용을 말하면, 말한다 싶으면은 꼭또딴 말을 해요. 딴 말을 하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네, 대화가 안 돼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항상.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제가 돈이나 펑펑 주고 그럴 때는
물어본 적 없었어요. 안 물어본 적 없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 돌변이에요. 사람이 아무튼 돌변해가지고. 네,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네, 몰라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다롱이 있잖아요. 다롱이가, 뭐, 약 먹었다는 얘기, 에이, 설마 약까지 먹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 먹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힘들게 해요. 네, 뭐, 네, 너무 힘들, 너무, 네, 정신적으로 힘들고, 진짜 막, 어쩔 때는 죽고 싶은 생각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 그래서 용기 내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도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피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인데 자꾸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시고 이러시니까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층 채널도 보지 말라가지고, 1층님 채널도 안 보고 있었잖아요. 이제 와서. 1층님 채널을 일찍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집중해서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마음고생, 뭐 몸고생, 돈도 다 바치고, 그런 고생 안 했을 텐데. 누가 말만 믿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이제 그 일본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돼요. 네. 누런히 싫어서가 아니라 구독자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런 거죠. 그쵸? 네. 제가 그 심정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나와서 보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네. 구독자 힘이 있는 분들이 안타까우세요? 네. 그분들이 많이 안타깝고, 그분들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유료한 연결 방송을 이제 막 집중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민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그냥 응원하고 무조건 퍼주고 그랬는데 일진님 채널 보니까 그 모든 이유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다 보니까 요즘에 하나씩 하나씩 잘 보고 있어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있던 재산도 좀 처분해서 이사했어요. 이사를 했고, 네, 전화번호도 바꾸고, 네, 그분 연락 안 하니까 마음이 그냥 많이 편해요. 많이 편해졌어요. 제가 뭐, 스스로 준 돈이라서 어디다가 말도 못하고요. 마치 많은 분들이 거기서 피해보고 있어요. 그분들 얼른 나오셨으면 해요. 아우,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뭐 님이 뭐 님의 개인정보는 잘 알아서 숨겼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리고 뭐 그래도 이사하고 전화번호 바꾸신 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은 진짜 희한한 게왜 저래 돈 주는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뭐가 정신적이도 진짜 큰 문제가 있나?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평생을 뭐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일단은 항상 건강하시고요. 식사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